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귀중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시 셔터 문을 활짝 열어보겠고요. 인사부터 해보죠. 박재영 차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셔터맨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증시 코너, 네. 셔터맨. 그래서 코너명이 셔터 업.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커피 사오려고 했는데 네. 못 사오셨다고. 네. 그 여의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사이렌 오더를 하고 한 5분 뒤? 한 10분 뒤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대기가 한 60명 있더라고요. 한 번에 막 10잔씩, 20잔씩 사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 약간 커피 배달하는 분들이신가 봐요. 이제 회사에. 약간 그렇죠. 뭐 팀원들한테 뭐 커피 산다든지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 굉장히 아쉬운 표정으로 지금 아주 바트게. 네, 아직 카페인이 충전이 안된 상태라서 네. 몽롱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시간에 저희랑 같이 방송을 봐주면서 소통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네,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네, 제가 매일매일 이제 실시간 채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케이트 판다님, 그리고 네. 인천악마님도 매일 와주시는 것 같고, 매드민턴님, SD빈님, 그리고 김현정님 오랜만에 오전에 라이브 켜셨다고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는 사실 새로운 그 아이디가 보이면 굉장히 반가운데, 그러니까요. 매드민턴님 제가 처음 본것 같아요. 저도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주자주 와주십시오. 네, 밑에도 이제 다 인사 안 해주시다가 네. 저희가 언급을 하니까 다 뱅아뱅아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나나케이님, 독거중년님, 그리고 이스텔라 크레파스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같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뉴스부터 네, 뉴스부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네, 어떤 뉴스 알겠습니다. 준비하셨죠?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뉴스가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아, 기록했다는 내용인데, 네. 간밤에 또 뉴욕 증시는 빠져서 아, 살짝 안 맞나 싶기도 한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코스피가 3240선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0일 기록한 최고치 20일 만에 경신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1조 1900억 원 정도 팔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특히 강하게 들어왔죠. 9거래일 만에 사자에 나선 외국인이 힘을 보태줬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호재로 네. 미국 고용 지표가 거론이 많이 됐거든요. 예, 고용지표가 좀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뭐 실적들도 다잘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걱정거리들이 몇 가지가 아직 남아있긴 한데, 네. 어제 제가 캐시우드 얘기를 예,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어제 미국 시장을 강타를 해버려가지고, 돈나무, 네. 네, 제가 입방정을 떤게 아닌가. 아. 그런데 뭐 사실 이제 팩트는 팩트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대응을 세워봐야겠죠. 뭐 시장이 뭐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그렇게 나쁠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나쁠 거다. 어제 뭐 시작하는 분위기도 그랬잖아요. 기술주도 오르고 경기 민감주도 다 오르고 올랐어요. 마지막에 삼성전자까지 아. 오르면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이 분위기를 오늘 크게 망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네. 뭐 미국은 연일 신고가인데 우리는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사실 미국 안 좋다고 해서 우리도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디커플링일 때도 네, 많았어요, 사실 최근에. 네. 잘 대응을 하면 뭐 좋은 시장 계속 좀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보시면요. SKI 테크놀로지 드디어 오늘 상장을 합니다. 지금 SKI 테크놀로지 다들 몇 주씩 받으셨나요? 했더니, 아, 인천악마님은 못 받으셨다고. 못 받으신 분도 있어요. 저희 네. 팀에도 있습니다. 아. 우리 진행을 하는 서정경 사원이. 저도 아, 사실 그래요? 청약을 못했어요. 못한 거랑 못 받은 거랑은 아, 약간 다르죠. 달라요. 내가 이거 안 하는 거다. 못 예. 하는 거다랑은 약간 다른데. 청약을 왜안 하셨어요? 저는 바빠가지고 아, 정신이 바빠서. 없었어요. 뭐 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했었는데. 네, 계좌만 있으면 한 1분 안 걸리는데. 아, 1분 좀더 그러니까요. 걸리나? 너무 네, 좀 아쉽긴 아쉬웠습니다. 하네요. 네, 네. 따상감은 자랑해야지. 아, 안 돼요. 김현장님은 3주 받으셨다고 하고, 아, 다들 아, 받으셨네요. 9주는 뭐예요? 독거중년님 9주나 와, 받으셨네요. 9주까지 받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네. 가족들 다 하면, 아, 이렇게 하면, 만약에 따상감은 한 100만 원좀 넘을 텐데, 와. 100만 원좀 훌쩍 넘을 텐데, 이거 가지고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드시면 되겠네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따상감을 벌 수 있는지 보시면 네. SK 아이테크놀로지 공모가가 10만 5천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호가를 접수해서 네. 시초가는 공모가의 90에서 200%. 맞습니다. 두 배까지. 네. 그러니까 네. 200%에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 21만 원인 거죠. 네. 여기서 다시 이제 상한가를 가면 네. 뭐 두 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여기에 30%면 얼마야? 6만 3천 원. 6만 3천 원. 27만 3천 원. 와. 27만 3천 원 곱하기 9하면 한 27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치면 네. 뭐 90만 원 빼면 한 160만 원 정도 버시는 거네요. 아, 어. 이제 정말 한 4분만 있으면 34주 나왔어요. 34주요? 34주. 아니 34주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운이 되게 좋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NH랑 삼성은 경쟁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NH랑 삼성을 받으신 분이 아닐까. 네, 가족들 다 해가지고. 와, 네. 34주는 진짜 신기하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네. 들고.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지금 예상체 결과는 상한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상한가에서 그러니까 두 배, 200%가 나오고 있는데 21만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뭐 지켜봐야죠. 네, 네. 저희랑 같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는 조금은 우울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도 이제 저희 원자재값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공급 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78곳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66개사, 그러니까 84% 정도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설문에 응답한 업체 중에 직접적으로 차량 반도체를 취급하는 업체들은 21개였는데 이 중에는 90.5%, 그러니까 거의 다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요.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업체들도 이제 82.5%가 완성차 업체의 납품량이 감소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고 답을 한 상황입니다. 이거 꽤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들은 아닌 업체도 있지만 쌍용차 같은 경우에 네. 근데 기초 체력이 있어요. 근데 부품 업체들은 뒷단으로 갈수록 이제 영세한 업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완성차 업체가 조금 차를 못 만들면 그게 뭐 한 10 정도다라고 본다면 1차 벤더, 2차 벤더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20, 30, 40 이렇게 커지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공장을 못 돌리면 이들은 생산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하면 재고만 계속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경영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작년도에 이제 개선이 되긴 했어요. 차가 많이 팔리면서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이게 완성차 업체들이 개선된 거지 뒤에 부품 업체들이 막 엄청 좋았다? 여기까지는 지금 안 왔을 수가 있거든요. 네. 좀 좋아지고 있는 단계에서 갑자기 올라가다가 좀 꺾이는 것들은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뭐 똑같은 얘기인데 예전에 진짜 차를 만들어서 안 팔릴 때 차를 만들어서 안 팔릴 때보다는 지금 없어서 못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5월 달이 넘어서면 지금 5월이 고비라고 하거든요. 현대차도 네. 현대차였는지 모비스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5월 달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 반도체 부족 때문에. 네. 그럼 6월 달에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쪽 저쪽에서 지금 반도체 구하고 있으니까 개선이 좀 되는 신호가 좀 빨리 와야 부품 업체들도 좋아질 텐데 요 부분들은 뭐 정부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뭐 예전에 그랬거든요. 현대기아차가 일주일만 파업을 해도 난리 나죠. 네, 부품 업체들은 막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공장을 멈춘 게 이제 전체적으로 멈춘 건 아니지만 울산 공장이라든지 아산 공장이 멈춘 게 한 두세 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부품 업체들은 지금 좀 몇몇 업체들은 심각한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자동차 관련해서는 워낙 협력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파급이 크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SKI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부품 얘기하는데도 네네. 그 와중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축하드린다. 네, 대단하다. 매도 지금 예상 체결 수량은 한 17만 주 정도 되고 네. 매수 잔량이 한 800만 주 정도 쌓였으니까 아마 요 가격에 출발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보이고요. 오늘 뭐 사실 전 국민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 빼놓고 저 빼놓고 다 하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하셨으니까 대부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곧 시작할 것 같네요. 시작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작 가격 한번 볼까요? 네.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VI가 바로 발동이 됐어요. 상한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예상치 약간은 따상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아 역시 예상하신 네. 대로 네. 조금 전에 34주 갖고 계시다는 분 비롯해서 네. 지금 다 SKI 테크놀로지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따상 네. 기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오 상한가는 지금 풀렸어요. 상한가 매도 잔량이 엄청 쌓이고 있네요. 네. 네. 그 제가 궁금한 게 네. 사실 이렇게 상장이 돼서 따상이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뭐 처음에 SK바이오팜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따상상상 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그때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 거고. 네. 그리고 PKT였는지 뭐였는지 가장 최근에 것도 상한가 가고 바로 풀렸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그 주식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주식은 누구도 모르는 거라서 그거는 알 수 없다. 네.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그렇죠. 드렸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요. 시장 상황부터 한번 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73%포인트 빠지면서 322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9%포인트 빠지면서 980선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좀 간밤 뉴욕 증시가 부담이 됐던 건지 아닌지 차장님께 조금 이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팔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개인은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 팔고 있는 상황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보면요.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LG화학 네. 제외하고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다 하락을 해서 그렇네요.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업종별로 아니 코스닥을 보더라도 HLB, 그다음에 ST팜, 요 바이오 이쪽 두 종목 제외하고는 지금 다 마이너스입니다. 최근에 네. 반등을 좀 보여줬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쪽도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반도체 부품, 뭐 원익 IPS 같은 이런 종목들도 어제 뭐 삼성전자 하락 이런 거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지금 어제 대비 상승하는 섹터들 보시면요. 네. 남북로 가스건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도 반 정도 되는 상황이네요. 오늘 지수 상승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오늘 어떤 업종들이 지수 상승하고 있는지 보면 LG화학이 뭐 앞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셨듯이 상승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오늘 1.7% 오르고 있고요. 신풍제약, 삼성생명, 한국타이어 오늘 삼성제약이 5% 오르고 있네요. 최근에 뭐 지금 제약주들 네.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CMO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약주들 좀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진원생명과학도 3%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을 보면 ST팜이 4%대, 현대바이오가 4%대, 유바이오로직스 대부분 다 이런 종목들. 메가스터디 교육 요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에서 온라인 수업 네 많이들 하시죠. 네, 이것 때문에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이고요. 네. 뭐 대부분 뭐 소형주들 급등하는 양상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 좀 빠졌던 종목군에서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지 않나 그나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쪽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도 네.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알차게, 보시죠.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한번 좀 보죠.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요. 크게 하락했어요. 네. 나스닥이 무려 2.5%나 하락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나스닥에 많이 투자를 해놨거든요. 기술주. 특히 테슬라가 6%가 하락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아크 K,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크 이노베이션, 네. 그러니까 가장 돈이 많이 몰린 그 혁신주에 투자하는 그쪽 ETF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5%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전고점 대비해서 30% 하락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꽤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매도가 매도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어제 테슬라가 6.4% 하락했는데 이게 아크 이노베, 그러니까 아크 ETF 이런 이쪽에서 패시브 수급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테슬라가 안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ETF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면 그 ETF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돈을 네. 찾아가는데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주식을 팔 거고, 그러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거는 안 팔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해서 명색이 펀드인데 테슬라만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분산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비율대로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들이 어제 기술주에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정리를 좀 해드렸죠.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가 긍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네. 4월 쇼크는 일시적이다. 이게 뭐 어제도 제가 오후에 4월 고용 동향, 고용 보고서를 분석을 해서 일시적인 현상도 있고 구조적인 현상도 있다. 구조적인 현상은 이제 고임금 직종들. 여긴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제 고용이 안 됐고, 네. 저임금 쪽은 이제 그 지원금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거 받고 조금 더 버텨보면서 조금 더 높은 일자 급여를 많이 주는데 좀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 다 좀 문제가 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올해 강한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에반스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임금 상승세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진 않을 거고, 이게 2.5%대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더라도 우리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서 안심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뼈아픈 건 요거죠. 요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나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 우려, 이번 주에 12일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거든요. 이 소비자 물가가 3.6%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충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눈으로 딱 그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공부 안 하고 빵점 맞았는데 공부 안 했으니까 빵점 맞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빵점 시험지를 보면 어때요? 현타 오죠. 그렇죠. 현타 네. 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좀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고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미국은 어제 그렇게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10,000달러를 넘었어요. 맞아요. 어제도 우리 시장도 이제 풍산 같은 종목이 되게 크게 올랐잖아요. 네. 주식을 굉장히 또 열심히 예. 이제 주식 전문가가 되는 그런 수순인 것 같은데. 아직 거의 걸음마입니다. 걸음마.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풍산, 고려아연, 어제 비철 관련된 종목들도 엄청 올랐어요. 뭐 사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에 구리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전 참 아쉬운 게, 사실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언급을 못 드려요. 왜 알고 있었냐면 철광석이랑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리가 이렇게 1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네. 수요가 증가했어요. 뭐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공급이 부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구리 광산 캘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캘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도 이제 차질이 생겼고, 여기다가 앞으로의 기대감도 굉장히 커요.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왜? 친환경 소재, 그러니까 전기차에, 뭐 사실 전기차 같은데 구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발전 이런 데 구리가 많이 사용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점을 넘어서서 만 달러를 돌파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계속 가는 그런 자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많이 올라가다가 이런 둔화되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경기 수요를 이야기하는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조금 뭐 확 줄진 않겠지만 예전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다가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구리 광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많이 캐려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공급도 작년보다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는 좀 완만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고 그러면 지금 원자재에 배팅할 수 있느냐? 구리 가격이 지금 톤당 만 달러가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돼? 지금은 아닌가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데 네. 조금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사기는 겁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 다음은 어떤 스텝이 있는지를 한번 좀 보면 네. 원자재 랠리. 원자재 랠리가 2017년도에 한번 또 있었어요. 2016년도. 이때 왜 그랬냐면 중국이 부양책을 엄청 썼어요. 그 당시에. 금융위기 때문에 망가졌던 쪽을 살리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에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썼는데 그때 당시에 구리가 또 많이 올랐죠. 그러면 지금 구리가 오를 때는 소재 섹터를 사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풍산. 네. 뭐 그다음에 대창? 대창 그런 것들도 네. 그렇죠. 대창은 먹기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런 종목 그렇죠. 그런 것들 소재 섹터를 해야 되는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둔화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소재 섹터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같이 급등합니다. 여기 보시면 구리 관련 기업들 보시면요.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급등하죠. 그런데 구리 가격이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어떻게 되나요? 완전 거의 똑같네요. 완전 급락합니다. 네. 구리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소재 섹터는 더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익 매물 이런 것 때문에 급락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산업재 섹터를 보시면 구리 가격이 이렇게 이쪽이 고점이죠. 고점 이후에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횡보하는 기간에서도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자재를 직접 다루는 쪽은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는 이제 뭐 기계, 항공, 물류, 철도, 해상 운송 이런 것들을 산업재라고 하거든요.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언가 기계를 통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설비 투자가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건 눈으로 바로 보이죠. 네. 그래서 바로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데 이 산업재 섹터는 뭔가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자재 섹터를 좀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났다. 근데 좀 불안하다. 근데 팔기는 어렵고 네. 주식을 놓고 가기는 어렵고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원자재 섹터에서 산업재 섹터를 조금 더 시야를 확대해 볼 필요는 있다. 시야 확대라는 좋은 표현인데 저는 갈아타면 되나요? 라고 여쭤볼 뻔했어요. 그렇죠. 갈아탈 수도 있는데 네. 뭔가를 한 번에 싹 바꾸는 거는 부담이 되나요? 혹시? 부담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이번 주부터 저번 주부터 이야기를 했죠. 필라코리아 저번 주부터 이야기하면서 이제 소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크록스가 10배 올랐다. 미국에서. 네. 미국은 지금 약간 편한 스타일. 청바지도 통 큰 거 있고 뭐 그 크록스 같은 거 편하게 신고. 옛날 어른들이 봤으면 너 어디 쓰레빠를 지지 끌고 학교로 오냐. 구멍 난 거 신고 다니냐. 그러냐 그렇지만 미국은 그게 지금 트렌드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저축률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저축 많이 해요? 저축이요? 네.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약간 벌면 다 쓰는 스타일. 약간 그렇고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그렇구나. 네. 약간 이제 보이는 것과 다른. 네. 보이는 것과 다른. 그렇습니다. 이제 돈 생기면 이제 꼬박꼬박 저축하고 주식은 네. 안 할 것 같은데. 네. 구리 관련된 이거 대창 바로 나오고 깜짝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미국은 지원금을 막 주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뭐 여행도 못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률이 사상 최대치인데. 여기다 3차 재난지원까지 1,400불을 줘버렸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쓰겠죠. 쓸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지금 보시면 소매 판매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높은 적이 없어요. 이 초록색 선인데
안정적이잖아요. 소비가 사실 갑작스럽게 한 달에 100만 원 쓰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500만 원 쓰는 사람 잘 없잖아요. 아, 그럼요. 로또가 되지 네. 않는 한. 네. 근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 전에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어서 저축이 급증했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200만 원 있던 사람이 잔고가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뭐 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안 사던 것도. 백화점 가고 싶고. 네. 저도 요새 자꾸 그 휴대폰 키면 뭘 좀 사볼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네. 지금 그게 이제 현재 이제 미국이라는 거죠. 이런 소비 사이클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우리 소비 관련주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약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주가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랑 의류업종의 보복 소비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업종, 미국의 자동차 누가 만들어주지? 미국의 옷 누가 만들어주지?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업종들 급등하잖아요. 어제 뭐 필라코리아도 그렇고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런 좀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아디다스의 실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디다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아디다스가 특히 주목할 거는 온라인 판매도 굉장히 잘 됐는데 매장에 가서 사는 매장에 가서 사는 그 매출이 정상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정상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백신을 많이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디 나가서 돈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동안 워낙 갇혀 있어서 네. 많이들 그런 욕구가 있으실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더현대죠? 더현대도 그렇고 더현대서 네. 저는 아직 안 한 번 쇼핑하러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도 사람이 아직까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고 쇼핑몰 그다음에 아울렛 이런 데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보복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상상을 해보면 몇몇 안 되는 산업들도 있을 거예요. 네. 코로나 이전으로 안 돌아가는 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산업들의 주목을 지금은 이제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미국은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네네. 사실 아직 백신 많이들 못 맞았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이런 소비재들이 더 좋아질 거다. 그렇죠. 아직 더 못 맞았기 때문에 백신이 보급되고 진행이 되면서부터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많이 관심 갖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조금 뭐 그쪽에 차익 실현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쪽 소비 사이클이 돌아오는 쪽 그리고 원자재보다는 이제 산업재 쪽 섹터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뭐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 사실 지난주에 김민진 차장님과 네. 박 차장님 두 분 다 한세 실업을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네. 네네네. 그런데 네. 아, 사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안 샀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아쉽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들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좀 앞으로도 관심 가질 만한 종목 뭐 가져오셨나요? 어제 CJ제일제당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CJ제일제당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얘들도 원자재 관련 섹터예요. 아~ 왜 그럴까요?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알아요? 저는 식품, 뭐 CJ, 비비고. 맞아요. 네. CJ제일제당 하면 생각나는 건 비비고. 만두. 네, 네. 맛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얘들이 바이오 사업을 해요. 아, 바이오도 하는군요. 처음 알았어요. 네, 바이오가 왜 이 원자재와 관련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주냐. 이 바이오가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그 바이오는 아니고 네. 사료에 들어가는 첨가제예요. 아. 돼지를 키우는데 네. 돼지를 사료 좀 빨리 찌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칼로리를 먹여야죠. 고칼로리를. 네. 그렇죠. 사료를 많이 먹여야 돼요. 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국제곡물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국제곡물 가격이 오르면 돼지를 키우는데 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사료를 조금 덜 주고 네. 이런 화학 첨가제를 넣는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어차피 뭐 살찌는 건 마찬가지니까 뭔가 잔인합니다. 그렇죠. 살짝. 살을 막 네. 찌워야 되니까. 그런데 국제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이
바이오, 뭐 메치온이라든지 라이신 이런 거에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쪽 바이오 수요, 그 바이오 쪽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얘들의 매출을 한번 좀 보면 영업이익을 보면 식품이 1764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52%. 식품도 굉장히 잘 팔렸어요. 설 명절이 있어서. 네. 바이오가 770억. 전년 동기 대비 51%.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부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는 이런 업종이 CJ제당이다. 그리고 얘들이 또 하는 게요. 이제 친환경 바이오. 아, 그린 바이오. 맞아. 그린 네. 바이오. 그러니까 뭐 물에 녹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래도 유망하고 실적도 좋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비비고 만두 얘기했는데 사실 집에 있으면서 이런 식품들 많이 먹잖아요. 비비고 만두 맛있죠. 아,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집에 있으면서 밖에 안 나가서 외식 안 하면 집에서 만들어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많이 좀 늘어난 거죠. 네. 여러분 오늘 CJ제일제당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I 테크놀로지 얘기만 짧게 잠깐 마지막 해보면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16만 2천 원 정도 움직이고 있어서 네. 지금 댓글로 왜 빠지냐고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 이제 약간 약발이 다한 거겠죠? 공모주, 청약.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그랬잖아요. SK바이오팜은 따상상상. 네. 그다음에 따상상, 따상. 뭐 그러다가 이제 따상 한번 갔다 밀리고 이 무조건 따상을 간다라는 공식은 없어요. 주식시장에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전략이 많이 노출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또 이런 현상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끝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셔터업 좀 알찼던 것 같아요, 특히. 아, 그래요?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대포차로 돌아올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